여러분이 원하던 당신이 원하던 그 노래 지금부터 펼쳐질 마법 같은 쇼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문자 주문 즉석 노래방 위대한 싱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화요일을 책임질 위대한 생맨의 단장 박성우 인사 올립니다. 단장 옆을 지키는 저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아니야 아나운서 아니야, 이젠 가수야. 여기서는 가수로 하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즉석에서 불러드릴 지상 최대 싱쇼를 선보일 뿐이죠. 좋습니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대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사는 연예계 대표 고수염 가수 라이브의 황제 오늘의 싱맨입니다. 박상민. 예.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구호고시에 또 행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 이런 얘기해도 좀 약간 속보일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장안의 화제니까. 네. 이 프로가. 그럼요. 장안의 화제입니다. 예, 어제 설레가지고. 네. 여기 나온다고 그래서 설레서 잠을 푹 잤습니다. 예. 역시 보십시오. 역시. 야, 흘러간 개그. 예. 야, 흘러간 개그라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어제 저 네. 포르투갈 우루과이까지 보고 자느라고.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네. 맞아. 새벽 늦게까지도. 예. 축구를 관람하셨군요. 네. 그나저나. 야, 그나저나 오늘... 뭐 날씨도 흐리신데. 그러게요. 늘 이렇게 선글라스는 항상 고수하고 계십니다. 네. 트레이드. 네. 마크시잖아요. 네. 아니 성훈 씨는 알잖아.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언젠가는 한번 저걸 한번 떼겠습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네. 아, 워낙 공사다망하신 분이라 늘. 네. 바쁘신데 올해 9월에 마포구 홍보대사로 위촉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어쩌다가 또? 아, 네, 제가 마포에서 좀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원분들하고 거기 담당분들이 요청이 와서. 네. 저는 근데 홍보대사라는 건 이름만 빌려주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네. 거절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뭐 어떤 홍보대사든.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마포구를 위해서 뭐 어떤 그 열심히 또 일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럼요. 12월 13일인가요? 네네. 그 양털쇼라고 해가지고. 양털쇼요? 김은국. 예. 형하고. 아, 김은국 씨랑? 아, 나 그 형이 털이 나한테는 한참 안 되는데. 예예. 예. 아, 그래서 양털쇼예요? 예. 아. 양쪽에 털난 사람들. 그거 그 형이 진 거예요. 아. 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포구에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양털이? 그러니까 그 수익금 전 콘서트를 해요. 아, 콘서트. 어. 큰 구경이 한 30분 정도 하고 제가 1시간 반 정도 해서. 네. 그 수익금 전액을 다. 네. 기부를 합니다. 와. 그리고 저랑 김은국 형은 돈 10원도 안 받고 해주는 공연입니다. 이야, 역시. 유명하십니다. 아니, 예전부터 우리 박상민 씨는 기부 왕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유명하시죠. 저는 궁금한 게, 김은국 씨가 30분을 공연한다고요? 호랑나비랑 지금 59년 빼면 지금 내가 볼 때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멘트를 한 23분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멘트도 들이대. 뭐 요거면 다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김은국 씨도 마포구 또 홍보대사가 또 되셨습니까? 그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포구 쪽 그 축구를 그쪽에서 한대요. 그러시군요. 아, 맞아요.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뭐 각설하고. 예.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나눠도 되잖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라이브 듣고 싶다고 난리십니다. 맞아요. 여기 옮길까요? 예, 빨리 옮겨주시고. 네네. 지금 일단 지중해. 아. 지중해 신청곡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맞습니다. 이 곡 첫 곡으로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원하게 가야죠. 우후! 시원하게 지중해 갑시다. 예, 자 비행기 시동 걸어. 산소리니 지중해. 오케이. 지친 어깨를 돌아서 내려오는 달빛을 본다. 별빛 같은 대운이 깊은 밤을 깨워보지만 주
죽음보다 더 깊은 젊은 날은 눈을 감은 채 돌아 누웠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지. 천년 같은 하루에 내 모든 걸 빼앗아가고 한숨 속에 살다가 사라지는 나를 보았지. 나는 내가 누군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어. 나를 데려가 할 수 있다면 너희의 곁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를 내려줘. 나는 내가 사는 곳에 가지 않을래. 돌아오는 길은 너무 멀지만 더 이상 날 버리고 살 순 없어. 떠나자 지중해로 잠든 너의 꿈을 모두 깨워봐.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늦지는 않았어. 가보자 지중해로. 늦었으면 어때. 내 손을 잡아봐. 후회 없이 우리 다시 사는 거야. 천년 같은 하루와 내 모든 걸 빼앗아가고 한숨 속에 살다가 사라지는 나를 보았지. 나는 내가 누군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어. 나를 데려가 할 수 있다면 너희의 곁으로 이래 나를 내려줘. 난 내가 사는 곳에 가지 않을래. 돌아오는 oh yeah yeah. 길은 너무 멀지만 더 이상 날 버리고 살 순 없어. 떠나자 지중해로 잠든 너의 꿈을 모두 깨워봐. 가는 거야. 늦지는 않았어. 가보자 지중해로. 늦었으면 어때. 내 손을 잡아와. 후회 없이 우리 다시 사는 거야. 떠나자 지중해로. 잠든 너의 꿈을 모두 깨워봐.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늦지는 가보자 지중해로. 늦었으면 어때. 내 손을 잡아봐. 후회 없이 우리 다시 사는 거야. 떠나자 구워고쇼. 시원하네요. 형님께 각서라고 여쭙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 게스트 중에서 이제 그 DJ 저희 두 명이 춤을 췄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DJ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죠? 다른 프로는 제가 다른 프로 비하하고 싶진 않지만. 네. 비하하셔도 됩니다. 네. 노래하고 그러면 휴대폰이나 하고 있고. 아, 맞아.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짜증나가지고 진짜. 네. 그 프로는 영원히 끝이에요. 한번 절대 요청 오면 나가질 않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2시 그 만세 있어. 박준영이 내가 노래하러 나갔는데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야, 내가 너무하다 했어. 친구가 아, 노래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면 저희는 추고.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실... 가수들이 감동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 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박상민 씨의 라이브에 아니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이 서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디 감히 앉아가지고 휴대폰 보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앞서! 첫 라이브 공연부터 반응이 엄청납니다. 네. 박종탁님. 네. 저 라이브 라디오 듣다가 유튜브 라방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유튜브 라방 들어왔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예. 저번 끝번호가 이제 예. 저희 언니가 박상님, 박상민님 오신다고 문자를 처음 보내니 당황하고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못 쓰고 수전증 있는 사람처럼 떨면서 보냈네요. 진짜 찐팬이신가 봐요. 와,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박상민 씨한테 문자 보낸다고 손이 덜덜덜 떨리시는 그러니까. 겁니다. 저는 또 다른 가수하고 틀린 게 이렇게 방송 나오면 팬클럽 이용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오롯이 진짜 전혀, 박상민 네. 씨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만 네. 올려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올바른 님께서는 나이를 먹지 않으신다고 박상민 씨가 그대로시라고 그 비결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 외모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선입견이 네. 술 담배를 전혀 안 합니다. 완전 안 합니다. 진짜 네. 술도 안 하세요? 체질이 안 받아요. 술은 그러신다. 왠지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담배는 정말... 아예 안 배웠고요. 야. 처음부터. 와, 역시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외모도 목소리도 네. 한결같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뭐 다양한 신청곡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그나저나 우리 또 박상민 씨 야, 이 연말에 또 콘서트를 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저는 뭐 이제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그런 거 뭐냐면 가수들이 신곡 나와서 신곡 나오면 뭐 이렇게 방송 나와서 좀 음악을 들어달라. 네네. 그리고 콘서트를 하면 뭐 많이 와달라 티켓을 사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네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비굴하게 생각합니다. 어허.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꼭 하고 싶은 말은 한 번만 도와달라는 겁니다. 전혀 비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죠. 비굴하지 않아요. 그죠. 예. 심지어 이게 신선해요. 신선해. 예. 신선합니다. 콘서트 제목이 네. 의미심장합니다. 예. 네가 그리운 날엔. 네. 콘셉트가 뭐죠 이번 공연에? 12월 30, 31일날 처음으로 하는 제가 디너 콘서트인데요. 와, 디너쇼. 30, 31일 마지막 날. 네. 네. 장소도 얘기해도 말씀하십시오. 좀 비굴한 거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아, 신선합니다. 인터컨티넨탈을 네? 그 코엑스 그쪽 아 네. 삼성동 쪽에 네네네. 정확하게 네. 삼성 왜 제목을 네가 그리운 날에라고 졌냐면 네.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가까이 막 공연을 잘 못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너무 그리웠어요. 여러분들 그리웠고 제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노래를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네. 이제 그래서 꼭 만나 뵙고 싶고 그 울분을 다 토해내려고 합니다. 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디너 콘서트면 공연을 보면서 식사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밥 주고? 식사한 다음에 공연 2시간 넘는 공연을 보는 거죠. 야, 그러면은 밥 먹죠. 2시간 넘는 또 공연 보죠. 이게 금액이 사실이면 또 인터컨티넨탈은 아 저기 무궁화 5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디너 콘서트는 한 15년, 20년 전부터 가격이 딱 그 가격으로 정해졌어요. 서울은. 뭐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돼요? 30만 원. 와, 비싸다. 한 사람에? 한 사람에 어, 그럼요, 30만 원? 밥을 주니까 호텔밥 비싸잖아. 그럼요. 예. 아 근데 이거 우리 구호쇼 조금 협찬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좀 우리 저희 좀 실례가 될까요? DJ 두 명이 일어나서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함께 불러드렸는데. 아 그럼 제가 그러면 네. 두 분이 너무 이쁘니까 네. 제가 그럼 뭐 협찬을 하겠습니다. 와 지금 어떤 분들한테 드릴 건지는 두 분이 정해서 즉석에서 지금 네. 두 장이면 60만 원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저희가 따냈어요. 그런 와 진짜. 예. 근데 이 귀한 걸 그냥 드릴 순 없고요. 저희가 즉석 박상민 모창 대회를 보내보겠습니다. 모창 대회 괜찮은데? 모창 대회. 어떤 노래 할까요? 이거는 진짜 박상민 씨를 좋아하는 팬분들, 박상민 씨를 잘 아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그 모창이니까. 그럼요. 그 하나의 사랑.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거 이 노래를 가장 잘 비슷하고 애절하고
예. 아니면 난... 성호 씨 그 꼭 다른 노래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노래가 좀 있을까요? 또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그렇지, 뭐 이런 거라. 네, 사랑해요. 어, 좋습니다. 내게 사랑한단. 그건 여러분들이 나도. 정해서 제 노래를 비슷하게. 좋습니다. 아, 예.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예, 이건 예. 제 사심이에요. 제 팬심. 저 어릴 때부터 박상민 씨를 뵙게 되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야? 이 노래만 들으면 전 가슴이 설렙니다. 뭐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슬램덩크 너에게로 가는 길. 오, 이 노래. 오, 잘해. 오, DJ 잘해. 잘해요. 사장님 제가 좀 알거든. 좀. 사장님 지금 퇴임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이, 걸렸네. 어디 사장님? KBS 사장님 잘 아세요? 아유, 이, 뭐. 넘어가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 얼굴이 빨개지고. 아 진짜 그렇게 됐어? 아니 우리 디제이를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유, 지금 당황을 하게 만들면 안 알겠습니다. 되죠.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지금 여러분 우리 박상민 씨 모참 대회 참여하실 분들 도전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네. 도전 이렇게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상민 씨의 특별한 연말 디너 콘서트 무려 호텔에서 식사까지 즐길 수 있는 디너 콘서트 티켓 두 장이 걸려 있습니다. 야,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30, 31일날 디너 콘서트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한 해의 마무리를 정말 네.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거든. 그 정도가 아니죠. 평생 기억에 남을 연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박상민 씨입니다. 지금 콘서트 몇 년 만이죠? 이게 거의 지금 디너 콘서트가? 디너 콘서트 제 가수하고 처음이에요. 콘서트는? 콘서트는 한 지 꽤 됐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어요. 야 박상민 씨. 와 좋습니다. 그럼 모창 대회 열기 전에 네. 라이브로 한 곡 네. 한번 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회 참가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동안 여러분께도 라이브 선물 한 곡 보내드릴게요. 하나의 자, 사랑. 형님 어떤 노래? 하나의 사랑. 하나의 사랑. 하나의 사랑.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서 일어나. 원조 라이브. 가슴 속에 차오른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댈 원하고 있어 날 바라보는 그대 눈빛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을 이젠 견딜 수가 없어 갈수록 멀어지는 그대 뒷모습 바라보고 있어 돌아서서 젖어오는 슬픔을 그댄 알 수 없을 거야 잠시 멀리 있다 해도 이제는 느낄 수 있어 오직 내가 꿈꿔왔던 건 그대라는 단 하나의 사랑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대 뒷모습 바라
보고 있어. 돌아서서 찾아오는 슬픔을 그댄 알 수 없을 거야. 그댄 알 수 없을 거야. 중간에 휘파람 소리 들으셨죠? 예. 어, 즉석에서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너무 흥이 좀 나셔 가지고 휘파람을 좀 네. 부르신 건가요? 원래 원곡에는 휘파람이 없죠. 아, 그러네요. 네. 야, 오늘 특별히 또 955쇼에서만 그러니까요. 휘파람을 좀 불어 주셨어요. 네. 간주가 싹 나갔는데 네. 그 위로 휘파람 소리가 청아하게 싹 깔리는데 눈물이 한 방울 또록 떨어질 예. 뻔했습니다. 어, 잘해.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잘해 주세요. 예. 사장님한테. 알겠습니다. KBS 사장님한테. 아, 전 TBS에 뼈를 묻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박상민 씨 30만 원 디너 콘서트 티켓이 두 장 걸린 도합 60만 원이죠. 아, 네. 진짜 대단합니다. 예, 955 역대 그 역사상 이런 고가의 상품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저희가 또 노래 또 하시기 전에 이미 방송 그 들어오시기 전부터 저희가 정말 졸라서 맞습니다. 예. 네. 즉석 박상민 모창 얻어냈습니다 지금. 예. 예. 지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교통 상황 알아보고 와서 선수들을 선별해서 어구. 대회를 열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 주세요. 구호고쇼 4부가 시작됐습니다. 위대한 싱맨. 오늘 뭐 아주 특별한 손님 가수 박상민 씨를 모시고 네. 어마어마한 라이브를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려 디너 콘서트 연말 콘서트 티켓 두 장을 걸고 그렇습니다. 박상민 모창 대회를 자 지금 뭐 정말 한 몇만 분이 지금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예. 진짜 즉석이죠. 이거. 즉석입니다. 와. 이거는 저희는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요. 자, 첫 번째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연결된 줄 몰랐네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 서울 상계동에 살고 있는 41살 조규용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규용 씨 반갑습니다. 박상민입니다.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저 진짜 오래전부터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오늘 평소에 제 노래 좀 불러보셨어요? 아, 그럼요. 노래방 가면 애창곡 1순위죠. 기대되는데. 어떤 노래요? 아, 저 무기여 자리 거라. 무기여 자리 거라. 자, 그럼 네. 오늘 첫 번째 그 모창 도전자신데 어떤 노래로 도전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사? 아, 무기여 자리 거라. 아, 무기여 자리 거라. 좋습니다. 예. 저기 참고로요. 가사 까먹으시면 탈락입니다. 네. 예, 30초는 부르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첫 번째 도전자 음악 한번 불러주십시오.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오. 산 속으로 머리 감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예.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의 남자친구래. 둘인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났어. 군대를 잡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 다시 유학 가버렸지. 아! 이분은 고수예요. 고수. 고수. 네, 음정도 정확하고 제 모창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신 거예요. 포인트를 잘 짚으셨나요? 제가 볼 때 노래방에서 한 100번 이상은 불러보신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100번 이상 불렀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 이게 지금 생방송에서 연결해서 부르는 건데도 당황 하나도 안 하시고 가사도 안 틀리셨어요. 맞아. 박자도 정확히 맞춰주시고. 네. 혹시 너무 떨려요 그래도. 아, 그렇죠. 혹시 가슴 속에 요 부분을 한번 못찾으실까요? 이거 되시나요?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오. 진짜 거의 그러면 상계동 박상민이네. 그쪽에서 누가 좀 노래 잘한다는 사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자,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도전자는 이제 합격을 받으셨고요. 예, 목걸이는 받으셨어요. 목걸이 일단. 받았습니다. 예, 조규용님 일단 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가 일단 다음 도전자를 한번 모셔 볼게요. 예. 네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 도전자도 바로 연결이 돼 있나 봅니다.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무래도 제가 목소리가 허스키다 보니까 남자분들만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은평구 역천동에 사는 이성준입니다. 예. 어, 이성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노래로 참여하시겠어요? 예, 하나의 사랑이요. 오, 아, 역시 가슴 속에 교과서 같은 노래죠. 그렇죠. 그 혹시 앞에서 하신 1번 분 노래 들으셨나요? 예, 예. 예, 어떠셨어요? 솔직히. 평점 한 60점 정도 될까? 60점. 내가 더 잘한다. 예, 그렇죠. 와, 자신감 좋습니다. 자, 우리 성준 님 한번 자, 그러면 노래 시작.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대 원하고 있어. 야! 합격 목걸이 드립니다. 아, 잘한다. 감사합니다. 심사평 간략하게 네.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첫음 들어갈 때는 약간 술 드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약간 음정이? 아니 음정이 아니라 계속 예. 이렇게 해서 아, 예. 근데 그걸 저를 흉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음정도 정확하시고 네. 아유, 좋았어. 우리 이성준 형님 예? 그 만약에 이제 티켓을 이제 저기 뭐 획득을 하시면 디너쇼 예, 예. 네, 누구랑 가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저희 와이프랑 가야죠. 이야, 서윗하다. 엄청난 선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어떤 아, 분이 그럼요. 어떤 분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그 당첨되신 분들은 그 오셔서 네. 저 아는 체 하시면 제가 반갑게 같이 뭐 사진도 찍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딱해서 9595 딱 하시면 네, 그렇죠. 9595 모창 대회 아. 하시면. 자, 알아봐 주실 겁니다. 이성준 씨 일단 합격을 하셨고요. 네네. 예, 일단은 다음 도전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목걸이 받아가셨어. 받아가셨어요. 예. 자, 세 번째 도전자도 바로 만납니다. 이렇게 실력자가 많다고요. 야.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에 살고 있는 KS 군이라고 합니다. TS 군? KS요. KS? KS 군. 어, 뭐 KS 마크를 확득하셨나? 예. 아, 그건 아니다. KS 군. 예, 알겠습니다. 제 노래 평소에 부르세요? 예, 너무 좋아합니다. 오, 기대됩니다. 어떤 노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 슬램덩크. 오, 이야, 우리 또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강준 씨 도전? 어, 도전! 잠깐 좀 이따가 4번으로. 알겠습니다, 4번. 자, 그러면 우리 KS 군님, 자, 일단 아주 또 뭐 찐팬이신 것 같은데, 네. 자, 노래. 네, 정말 좋아. 네. 도전. 네. 날 부르는. 오. 밤새의 해에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애정을 끌어안고 파쳐올라 외치고 싶어 KS님? KS님? 아, 저기 조금 키를 낮추셨어도 되는데 그쵸? 저희가 뭐 제가 처음 듣자마자 예. 이거 큰일 났다. 뒷부분 큰일 났다 했는데 아, 노래 잘하시는 분인데 아 안타깝습니다. 이게 너무 과욕이 좀 앞섰습니다. 예. KS님 혹시 지금 뭐 어디세요? 옆에 사람 없어요? 아 예 차에서 잠깐 비상주차 중이에요. 요게 이제 공공장소라든가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부르면요 예.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분은 노래를 못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음을 처음에 잘못 잡은 것 때문에 요 정도만 요 정도만 네. 이제 새로 예. 합격 말고 네. 반격 아, 예. 반격 예. 반격 드리겠습니다. 예. 예 목걸이 반쪽 일단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고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KS 군님. 자, 네 번째 도전자. 야 이렇게 도전자가 이렇게 많다고. 와.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예, 예. 소개요. 예, 평택에 사는 가은이 아빠입니다. 가은 이야. 아빠님. 제 고향이 평택이잖아요. 네. 어, 우와. 고향 점수 플러스 점수 들어갑니다.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학교. 아,
고향은 강원도고요. 아, 강원도시구나. 사는구만. 아, 네네. 예, 좋습니다. 예, 예. 우리 강은 아빠님. 예, 어쨌든 야. 어쨌든 평택 후배인 걸로. 네네. 네네. 예, 자 어떤 노래 부르시겠어요? 아, 하나의 사랑 부르겠습니다. 와, 역시 또 하나의 사랑. 예. 자, 우리 강은 아빠님. 자, 모차 예. 도전.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 마.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대 원하고 있어. 아, 좋습니다. 와, 이분은 네. 제 디테일까지 똑같이 하신 거예요. 어디? 원래 하는 사랑이 가슴 속 이거보다 가슴 속 가슴 가슴 속 이렇게 해야지 더 맛있다. 야, 가은 아빠님 이 처음 네. 했던 그 부분 네, 다시 한 번. 으까 이 부분 한 번 더 하시면 플러스 점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으까. 이야, 스타카토 창법을. 으까 으까 으까. 혹시 지금 뭐 뜨거운 냄비 만지신 건 아니죠? 네. 야, 대단하시.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모창. 예, 이렇게 네 분. 아, 저는 조금 좀 아쉬운 게, 예, 예. 혹시 여성 도전자분 계시면 아. 정말 우대 점수가 좀 있거든요. 그러게요. 안 계신지. 그러게요. 여성분들도 우리 또 박상민 씨 엄청 팬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허스키한 음색에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강지현 씨가 한번 해보 제가 하라고요? 한번 약간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어떤... 지현 씨도 여기 저기 도전자로 한번 제가 도전자 한번. 네. 도전자요? 제가 도전자. 평가를 잠깐만 5번 우리 상암동 분당 늘푸른 고등학교에서 오신 우리 강지현 씨. 무슨 늘푸른 고등 늘푸른 고등학교에서 방송반을 하시다고 오신 강지현 씨. 전 약간 그 메들리로 해도 될까 메들리. 오 좋죠. 예. 잠깐만. 아이 들어있어. 이렇게.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아, 안 되네. 어렵네요. 박상민 씨 모차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걸로 정리. 아, 예. 아니 근데 너무 좋았어. 나는 그 애쓰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 정말. 야, 우리 늘푸른 고등학교 땡이었습니다. 자, 자 그럼 이렇게 네. 우리 또 강지현 씨를 포함해서 총 다섯 분 어, 네 분 합격 땡 한 분 예예 예, 유일한 탈락자 네. 아, 야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네. 아, 실력들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예, 저 빼고 다들 실력자셨어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디너 콘서트 티켓의 주인공 발표하겠습니다. 네. 박상민 씨께서 좀 직접 심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곡은 저희가 음원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박상민 씨의 중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또 어떤 이름은 세상을 슬프게도 하네 우리가 살았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듯이 세월은 그렇게 내 나이를 더해만 가네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360하고도 다섯 밤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 한데 오늘에서야 이런 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 안타까워
사람은 사랑도 하고 360하고도 다섯 밤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 한데 오늘에서야 이런 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월월월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박상민의 중년 듣고 왔습니다. 네. 박상민 씨의 연말 디너 콘서트 배 즉석 모창 대회 4명의 참가자와 1명의 유령 참가자를 모셨었는데요. 네. 이렇게 모창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니까 박상민 씨 아직 쏴라 있네 좀 이런 기분 드실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아유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1등을 저희가 발표를 해야 되니까 예. 자 1등은 저는 못해요. 자. 왜요? 아 저는 못해요. 방금 다 정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안 정했어요. 두 분이 정하세요. 자 심사평 예, 심사평은 예. 전체적으로 예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박상민 씨가 워낙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여리셔가지고 네. 아 저는 진짜 예, 예. 네. 너 모든 자, 팬들을 다 사랑하시니까 맞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창 대회 1등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참가번호 2번 이성진. 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성진님. 자 12월 30, 31일날 개최되는 인터컨티넨탈 우리 박상민 디너쇼의 티켓을 두 장을 가져가실 분입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니, 너무 좋아하신다. 아까 그 저기 와이프랑 이제 보러 가신다고 하셨죠? 예예. 야 축하드립니다. 자 1등을 거머 주셨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아 너무 떨리고요. 네. 아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올 한 해 마지막 그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와. 좋습니다. 아 그거를 또 정해 주셔야 돼요. 뭐요? 30, 31일 금요일 토요일인데 그 날짜를 요 제작진에 정해주시면 예. 그 날짜에 맞는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지금 뭐 와이프가 엄청 또 좋아하실 텐데 네. 아유 뭐 와이프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늘 뭐 미안한 마음으로 저 살고 있는데요. 네. 하여간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아유, 사랑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서윗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박상민 씨께도 또 한 마디 남기셔야죠. 예. 아, 제 뭐냐 너무나 저한테 이렇게 과분한 그 뭐냐 선물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늘 좋은 방송, 좋은 음악. 좋은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 오늘 이렇게 그 경연대회 참가해 주시고 놀라운 모창 실력, 놀라운 노래 실력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콘서트 잘 다녀오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참여해 주신 나머지 또 세 분에게도 그럼요, 그럼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예. 아, 저희가 또 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맞아, 뭐 좀 선물 드릴게요. 맞아요. 네, 드려야지. 저희가 예. 다른 선물 좋은 걸로 또 챙겨 드리겠습니다. 형님 시계 좋은 거 차신 것 같은데 하나.
식이염 아닌가? 가죽싯. 아, 가죽.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예. 제 재킷도 좀. 자, 재킷. 예, 가죽 잠바 좀 좋아 보이는데. 선물 좋은 거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프로랑 틀리다는 걸 좀 보여.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박성민 씨 연말 콘서트 멋지게 잘 하시고요. 저희 구호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하던 저 여러 방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뭐 비굴하게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구호고쇼 도와주십시오. 아우 신선합니다. 아우 네. 우리 티켓 협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60만 원이야. 맞아요. 아 오늘 끝곡으로 박상민 씨의 청바지 아가씨 네. 또 명곡이잖아요. 이 노래 남겨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그맨 박성호였고요. 저는 강지현이었고요. 박상민입니다. 내일도 맛있게 차릴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